Freebird. 자, 팬더 앰프예요. 네. 팬더 앰프 중에 챔피언 40입니다. 네. 지난번에 챔피언 20인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챔피언 40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40은 40와트예요. 20은 20와트예요. 네. 네. 챔피언 40은 40와트라고 써있고요. 네. 12인치짜리 스페셜 네. 디자인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스페셜 디자인 네, 그렇군요. 과연 이건 무슨 스피커일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2채널이고요. 네. 채널 1은 그 클래식 팬더 블랙페이스 클린톤이 돼 있고요. 채널 2에는 여러 가지 앰프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앰프가 들어 있고. 그럼 뭐 풀 스위치 같은 게 있나요? 앞다 아, 앞에 풀 스위치, 채널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머스탱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풀 스위치 되면 채널 변환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깐 노브를 살펴보면요. 여기가 인풋. 그다음에 여기 이제 풀 스위치 단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볼륨 1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클린톤 볼륨 1이에요. 네. 클린톤 볼륨이고 그다음에 이제 게인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채널 들어가죠. 채널 넘어가면서 게인 볼륨 2 보이싱입니다. 이 보이싱이 보이스가 뭐냐면은 그냥 그거예요. 앰프 셀렉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프리뷰로 넘어와서요. EQ는 3밴드가 아닌 2밴드예요. 네. 그러면 트래블하고 베이스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X 레벨, 여기 뒤에 있는 FX 셀렉트의 레벨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그거고요. 써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네. 그 다음에 FX 종류인데요. 일단 리버브하고 코러스가 섞여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냥 코러스 있고 플랜저 있습니다. 네. 네, 딜레이와 리버브가 섞여 있는 게 있고 와우가 있고 비브라토가 있고 트레몰로가 있습니다. 야, 피킹화까지. 그래서 보시면 작동을 하면 네. 하려고 보면요 딱 네. 들어가면은 빨간색 나오고 초록색 나오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나옵니다. 요거는 각 그 FX 이펙터별로 세 가지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코러스도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플랜저도 플랜전 하나고요. 딜레이는 세 개. 네. 와우도 하나. 와우는 두 개네요. 와우. 그다음에 네. 비브라토 하나, 트레몰로 하나. 비브라토 잠깐 한번 볼까요? 비브라토 한번 소리를 내볼까요? 기타로 비브라토. 오. 자, 여기 옆에 보면 탭 스위치가 있죠. 이걸 만약에 빨리 누르고 싶으면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갑자기 나 이거 들어봤어요. 옛날. 그렇죠. 이런 소리 아닙니까? 넌 트레몰로가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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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카바레 가면 나오던 그 비브라토 소리.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거 뭐죠? SNL에 나왔던 그 GTA. 아. 그게 정말 웃긴 게 그 네. 베트남인가? 네. 그쪽. 미녀 아, 음악이요? 네. 아, 네. 저는 아까 저기 요니누카 다는 게 나와서 일본 음악인 줄 알았는데 뭔가 제고가 있어도 뭐라고요? 요니누카 다는 게라고요? 그냥 다는 게는 원래 요니누카 다는 게는 이제 이렇게 어? 제가 네, 지금 찾았어요. SNL 그때는 어떤 거냐면요. 아, 그죠. 이만 할게요. 딱 이게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정말 그 경성시대 그때 네,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이복의 주한이 종로를 지켜야 하네 나올 때 딱 그 소리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신났니? 아 갑자기 추억 돋아서 네. 자 하여튼 그냥 코러스도 있습니다. 네. 오, 굉장히 플랜저 있고요. 네, 엄청 차갑네요. 네, 와우입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오프 시켰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네요.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이게 이제 생톤에서 어떤 네. FX 레벨이었고요. 네. 뭐 EQ는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네. 자, 게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게인으로 딱 넘어가면 맨 처음에 놔두면요. 네. 네, 만약에 볼륨을 좀 줄일게요. 한번 네. 쳐보세요. 네. 오, 오 크나. 아, 크다. 다시. 게인은 네. 제가 한 그냥 6.5에다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트위드입니다. 네. 트위드인데 트위드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초보스 계속 치고 있어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르죠. EQ 설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인이 좀 더 퍼지틱한 게인이 네, 걸려 있죠. 자, 이게 뭐 그다음에 블랙페이스, 블랙판넬이라고 그러죠. 블랙 판넬. 보세요. 네. 뭘까요? 마샬이겠죠? 쳐보세요. 네. 영국 앰프요? 네. 네. 복수 냄새 나는데. 복수와 마샬이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합입니다. 네. 아까 그 메탈은 거의 한로드 디럭스 같은 느낌. 자, 여기서 살짝 솔로를 하려면 네. 딜레이가 살짝 필요해요. 네. 여기 알맞은 톤이 형성이 됐나요? 이렇게 EQ 네. 조절하실 수 있고요. 네. 억스가 있고 폰이 있습니다. 네. 자, 소리 쳐 아, 기타 네. 쳐 보세요. 네. 다음에 하는 거 엄청 친하는데 딱 폰 꽂으면 안 납니다. 헤드폰으로만 나와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억스는요. 네.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좋다. 앰프가 또 노이즈도 안 나고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고요. 40W가 너무 집에 크다. 집이 내가 30평 이하다. 그럼 챔피언 이집 구매하시면 어? 네. 자기가 어 그래도 가오로 살겠다. 네. 우리 집 전체 아파트 주차장까지 다 해서 40평 넘다. 그러면 챔피언 49평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뭐 쓰는 법 설명해 드려야 돼.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설명해 드린 건 아니고 하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저기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